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웹툰스쿨. 오늘은 양희림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연기로 듣는 스토리 작법서 마침 산책 시간입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22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희림입니다. 예, 오프닝 멘트를 바꿨습니다. 작가들의 팟캐스트 뭐 하자니 유튜브가 시작됐고 작가들이 아닌 사람도 있고 온갖 것들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콘텐츠라는 말이 나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지금 털털 하시겠네요. 요즘 저희가 부쩍 녹음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몰아서. 그저께, 어제, 오늘 맞나? 아이고. 금요일 했고요. 와,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녹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일 중에 이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지금 눈이 웃고 있지 않다. 홍란지 교수님이 지금 되게 약간 잘못 만들어진 일본 불상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아, 제가요? 네. 와, 그건 무슨 표정이지? 잘못. 궁금하다. 그 뭐냐, 불량품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이 그 불상이.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저분 말이 더 기분 나빠. 불량품이네. 기분 나쁘다. 아니, 불상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 불상에서 불량품이에요? 네, 뭐라고요? 네? 점점 더 이상해. 지금 저희 셋 다 그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같은 개그를 하고 있죠. 불량은 한자어고 불상은 한국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불상도 진짜요? 혹시 쌍이 무슨 한자가 있을까요? 자, 그동하죠. 예. 우리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마침 산책을 하는 기분입니다. 저를 너무 오랜만에 부르시니까 자꾸 녹음을 많이 하시게 되죠. 죄송해요. 아, 그때 네, 저번 주에 양혜린 교수님께서 저 잘렸어요? 뭐 이렇게 맞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기 전에 세 번 생각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 그래서 무슨 소리시냐. 우리 지금 팟캐스트 올라오는 것 좀 보셔라. 왜 이렇게 안 들으시면서 순서가,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순서가 있지 않냐. 내 순서라니까.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맞을걸요? 이러면서 에이,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제가 막 살펴봤는데 맞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그래서 네. 본의 아닌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산책은 양혜림 작가님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소리소문 없이 잘린 줄. 잘리는 일은 있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 워낙 좀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돌배 작가님으로 바뀌었는데 막 이럴 수도 있어서. 말씀 안 드렸구나. 방금 근데 3초간 홍란지 교수님 멈추셨어. 말씀 안 드렸구나. 죄송해요. 아, 미치겠다. 눈치챘나? 이런 눈빛이었어.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는데 그 이 모든 맥락에 정확히 들어맞는 최적의 인사를 제가 발견했어요. 양혜림 작가님이. 양혜림 작가님이 그런 분이라고. 아, 양혜림 지금 약간 호흡 안 맞고 아니, 그러니까 나 사실 요즘에 지금 3일째 한 네.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오늘 말이 좀 꼬일 수 있어. 네. 오늘 말이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빈말이 아니고 저희 근데 이 바로 직전에 방송에서 서로 띄워주기 금지 조항 넣었습니다. 제가 거의 안 하니까요. 저는 해도 됩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진행자는 해도 돼요. 그 컨텐츠의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중 컨텐츠의 핵심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모두에 다 들어맞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최근에 한 명이 나온 것이 바로 양혜림입니다. 그럼요. 마침 산책에서 이분을 뺄 수는 없죠. 네. 요즘 오고 있는 그 사연들 중에 후렴부 같이 붙는 말이 있어요. 네. 요즘은 마침 산책을 제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양세준 작가님한테 들었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양세준 작가님은 저는 같은 양씨가 아닙니다. 맨날 만날 때마다 그 근데 되게 닮으셨어요. 뭐라고요? 근데 진짜 같은 양씨 아니세요? 양이 그 중국어로 풀이하지만 저의 양은 양이고요. 근데 두음법칙에서 양이 된 것이고 양세준 작가님의 양은 원래 양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 아, 예. 특이하다. 네, 맞아요. 량. 네, 저는 원래 량이에요. 해림 량. 근데 되게 비슷하시게 닮으셨네요. 분위기가 양세준 작가님한테 실례입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은 네. 리랑은 유튜브로 해야 되는데 유튜브 콘텐츠로 이 양 작가님도 얼른 조금씩 모셔오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방송 실수, 방송 실패인 척하고 문을 두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나가려고. 저번에 안 하신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셔갖고 저희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야, 본심이. 그렇죠. 자, 유튜브 요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방과후 활동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네. 하나 둘씩 유튜브 쪽으로 슬금슬금 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혼자서. 아, 네. 네. 일단은 근황을 좀 가죠. 근황. 저하고 이 홍란지 작가님, 홍란지 박사님의 근황은 라이트하게 하나 하고
라이트하게 하시죠. 네. 시작. 오늘 한 시간 전에 네. 마감을 하나 끝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바로 승리자. 다음 마감에 들어갔어요. 아, 인생의 승리자. 다음 마감에 들어갔다니까요. 아, 뭐 그야 뭐 인생, 원래 사는 게 다 그렇죠. 인생의 승리자로 한 시간 정도 살았어요. 어, 훌륭합니다. 어제 그제 그저께 약간 몰아쳐가지고 하나 마감을 하고 아유, 바로 이제 내일이 또 마감이 있어가지고 아유, 내일이요? 어쨌든 훌륭하세요. 오랜만에 느껴요 이런 기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네. 죽어가면서. 그렇죠. 죽어가니까 살아있음을 느끼시는 거죠. 맞아, 맞아. 그렇죠. 삶은 이로 인해 의미를 갖는다. 마감을 할 때마다 느껴요. 아 근데 되게 그 변태스러운 느낌이에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 만화가가 되고 한 2-3년 됐을 때 약간 밥 먹듯이 한 말이 아 그래도 이렇게 마감하고 밤새고 하니까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직업을 가진 것 같아서 참 좋아. 그랬는데 저보다 한 2-3년 먼저 데뷔했던 분들이랑 같이 작업실을 쓰고 있었는데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그 말 하지 마. 왜요? 왜요? 조만간 안 하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 어. 그분들이 예민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은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도 한 2-3년 더 하고 경력이 한 6년 5년 되면 마감하는 고통을 이렇게 지금처럼 좋게 해석하지 않게 되나? 나는 지금 정신 승리하고 있나? 나는 그냥 사기를 속이고 있나? 하지만 여러분 데뷔 11년 차 인 상태에서 마감의 고통이 은근히 또 비터스위트라고 하죠. 씁쓸하게 달콤합니다. 마감을 하고 있는 그 기분 오랜만에 되게 느끼면서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그 공백이 있으면 되게 느껴지죠. 대절이게. 아, 제 얘기예요. 저분을 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아 지금 우와 되게 처음 보는 표정이야. 할 말을 잊으셨어. 어떻게 약간 이종범 작가님의 왼쪽 눈동자와 오른쪽 눈동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근데 아 지금 우시는데요. 아니, 제가 저분을 울리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정말, 전적으로 제 얘기입니다. 와 정말 할 말이 쏙 아니요. 들어가게 아무 말 못 하시겠죠. 아니요. 저는,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저는, 없어 보면 한참 힘든가 이거 나 힘들어하고 있나 그러다가 조금 쉰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이러지 마세요. 아, 제 얘기라니까. 근데 양쌤 말에는 데미지가 제로였는데 아, 막 너무 폭소하셔서 빵 터지는 홍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요? 너무 좋아. 그러게 너무 좋아하신다. 즐겁지 않나? 저 천진난만한 즐겁지 않냐고요? 천진난만한 아니에요. 아니, 이종원 교수님의 공백이 아니, 그 저는 퍼즈가 마감이 네. 한 번도 네. 즐거운 적이 없었거든요. 3년 쉬어보세요. 3년 되게 3년 쉬어보라고. 아니 저는 뭐 작가가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번 마감도 아니고 근데 늘 힘든데 와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이종원 작가님 네. 저보다 덜 쉬셨나? 저 3년, 더 쉬셨나? 3년 1개월쯤 아 그렇군요. 양 작가님은요? 저 한 2년 3개월 2년 3개월 때까지 저는 뭐 금방 들어갈 줄 알았죠. 아, 네. 아, 남일 같지 않다. 하지만 저도 마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작품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근데 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고가 마음에 들고 있고요. 아, 다행이네요. 원고 마감하면서 마음에 든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거 되게 오랜만이고 아 그러면 달콤할 것 같네요. 그거 되게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연재 안 하고 제가 이제 콘티 스토리 짤 때 잠이 엄청 많아져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몇 년 전에 알았어요. 한 왜인가요? 5년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피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아, 잠은 도피죠. 잠으로 네. 굉장히 도피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그 아내도 이제 그걸 알았어요. 네, 네. 아 도망가고 있구나 저 사람. 그런 도피성 잠을 되게 자는 공정이 끝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콘티가 괜찮다. 재미가 있어. 네. 그럼 작화할 때는 아침에 한 4시, 5시에 눈이 떠져요. 그리고 싶다. 그쵸, 그쵸. 그 장면 좋은데. 아, 멋지다. 그 마음은 이해 가요. 막 너무 이렇게 막. 빨리 하고 싶다. 게임하다 말고 잠든 것처럼 빨리 마저 해야겠다라는 느낌. 그런 맞아, 느낌으로 맞아요. 원고를 하게 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100일 동안 마감할 연재를 한다고 치면 그런 기간이 한 하루 돼요. 보통, 연재할 때.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아, 연재를 하면 할수록 전체 연재 기간 중에 이렇게 즐겁게 작업을 하면서 힘든 기간 좋은 거죠. 이게 비중이 느는구나. 그러니까 데뷔작을 할 때는 6개월 연재했는데요. 딱 한 화 기억이 나요. 즐겁게 연재했던 6개월 동안 연재하면서 근데 주 2회였기 때문에 52화 54화였거든요. 그중에 한 화만이 즐거웠어요. 근데 그 다음 작품 연재할 때는 1년 반을 연재했거든요. 1년인가 1년 반을 했는데 그때 한 서너 화 정도 되게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즌 3 연재할 때는 10개월, 11개월인가 1년인가 연재했는데 한 4개월 정도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와
4개월이나요? 되게 이렇게 길어져요 좀. 그래서 이번 연재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얘기를 좀 많이 그리고 싶다 이런 게 저의 근황입니다. 아, 기대되네요. 네. 훌륭합니다. 주인공 네. 라이트하지 않지만 되게 헤비한 훌륭함, 헤비한 즐거움이라서 네. 그래요. 아무튼 뭐 가벼운 근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틀렸네. 아니요, 근데 굉장히 뭔가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이 뿜뿜 묻어나서 맞아요. 아마 네.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잘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라고 진행자 같은 멘트를 쳐보았다. 진행해 주세요. 양혜림의 야채스기 좋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마감 중이고요. 여러분 조금만 네.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아 멋지다. 네, 기대돼요 작가님. 아이고 안 됩니다. 라고 게스트 같은 발언도 해보았다. 최적이에요, 네, 양 작가님. 그러게요. 자, 홍라지 박사님의 근황은요? 근황이요. 박사의 근황. 또 마감을 학교, 또 학교 얘기하신다. 근데 그 궁금해. 어떤 마감을 그렇게 네. 늘 하세요? 저요? 궁금해요. 저는 학교에서 쓰라고 하는 페이퍼도 있고 그런 거. 네, 또 뭐 간간이 연구 사업 같은 거 하면 거기에 또 써야 되는 페이퍼가 있고. 연구 사업이요? 네. 최근에 마감한 페이퍼는 어떤 페이퍼입니까? 박사의 삶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되게 이거 되게 재미없는 얘기. 이건 진짜 재미없는 본인만, 얘기인데요. 본인만 재미없어요. 아 맞아요. 그게 네. 진짜 본인만 재미없을 수 있어요. 예, 듣는 사람들은 흥미롭죠. 근데... 박사의 삶을 얘기하라 그러면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네. 그 공부 노동자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요. 네. 흰 가운을 입고. 네. 여기서도 별대 막히죠. 현실과 생쥐에게 무엇을 먹였다. 그러니까. 먹이지 마. 현실과 다르다는 거죠. 아 그것들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구나. 최근에 마감하신 네. 페이퍼는 뭡니까? 저요? 최근에 마감한 거? 재미있나 없나 보죠 한번. 최근에 그러니까 그 양혜림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네. 그 뭐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네. 그리고 또 뭐 제가 몸담고 있는 본부의 성과관리센터에서의 해야 할 일들을 목록화시킨다든지 체크리스트를 네.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되게 재미없지 않아요? 혁신사업의 아, 네. 이쪽은 직장인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중장기 그러니까 몸담고 있는 회사가 네.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네네네.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그쵸. 그거를 그 글로 쓰는 거고 그쵸. 그다음 이제 성과관리센터라 그러면은 얘네가 어떤 성과를 냈나 그런 거 이제 점수 매기는 기준을 세우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관리를 할 예, 안에 대해서 계속 마련을 해보고 예상보다 진짜 재미없다. 그쵸 되게 재미없어.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홍란지 교수로서 말고 지금 일에 우열을 가리고 있어. 네. 아 나쁘다. 일에는 우열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으시는군요 네. 역시. 일에는 우열이 있어요. 그렇죠. 아 최근에는 아니 없어요. 막 우기고 싶어졌어. 네. 최근에는 그 제가 이동문 교수님이랑 같이 쓰는 작법 책이 있는데 아 맞아 그 얘기해야지. 예 거기에서 그 초안을 잡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네. 사실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막. 네네. 막 머리를 싸매고 막 너무 괴로워서 네. 어쩌지 마감이 다가오는데. 네네. 이건 계속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힘든 일이라. 네. 아 뭔가 부담감에 막 계속 짓눌려 있는 느낌?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겁니다. 되게 남 얘기하듯이 안. 내 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얘기예요. 아 아니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그쵸, 이런 책을 쓰시는 나오는 건데. 예, 책을 쓰시는 분들이 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쓰시겠구나라는 식의 고민을 새삼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예전에 왜 논문 쓸 때도 네네. 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였구나 왜 그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예, 그 느낌을 뭔가 다시 한번 받는 느낌이랄까. 이게 사실 네 뭐 비평글 쓰거나 아니면 뭐 나라에서 뭐 하는 연구 사업을 하거나 이런 보고서 쓰는 건 사실 좀 되게 재밌거든요, 저도. 뭐라고요? 네, 그냥 즐기면서 네. 와 이거는 마감이 있어도 난 너무 즐거워 막 이러면서 정말 의외다. 네. 네, 연구하는 건 너무나 재밌어요. 막 자료 찾아보고. 그러시구나. 근데 왜 이렇게 네. 이 책을 쓰는 건 왜 이렇게 어렵다고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잘하고 싶은가 봐요. 아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제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라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제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 고통. 고통이 있으면 제대로 되고 있다. 저분 웃는 게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복수다. 일단 그래서 지금 간단히 뭐 예고를 드리자면 네. 홍란지 박사, 이종범 작가 공저로 그 웹툰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작법서가 하나 훌륭합니다. 시공사에서 나올 예정인데요.
그 야, 이렇게 말해놓으면 빼박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말하면 어떡하지? 네. 자를까요? 전반부는 이제 홍 박사님의 그 후반부는 저의 예, 이야기로 이제 합쳐가지고 나올 것 네. 같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뭐 열심히 생각보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뒷표지에 추천사는 써드릴게요. 농담입니다. 아, 감사하죠. 아 정말요? 써도 돼요? 사실 그럼요. 제가 마감 원고 마감을 하고 있으니까 홍 박사님이 네. 작법소에 거의 대부분을 챙겨 사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근데 아까 그 캬하하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나쁜 사람이야. 아, 정말 피곤하시다. 어떡해. 지금 자아가 지금 약간 그쵸? 이분에게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데 평소에는 자아가 자아의 꼬리를 물고 잘 붙어 있거든요. 약간 좀 서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약간 되게 레이어가 나 플러플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아 예, 힘내세요. 네. 이게 잘 들키지 않는 모습인데 학교에 있으니까 들키게 되네요. 자 이제 그 작법서가 근황이었죠? 네. 우리 양혜림 작가님의 근황. 아, 저의 근황은 오늘은 특별한... 근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네, 특별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오랜만에 불려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거의 두 달을 놀았거든요. 맞아요. 불러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예, 여하튼 그래요. 죄송해요. 저의 최근의 근황은요. 돌배 작가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장을 돌고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하세요. 네, 달리기를 합니다. 저 여기에 그냥 뻐꾸기만 날려놓고 못 가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바쁘셔서. 뻐꾸기 날린다는 표현은 얼마나 되게 들어봐. 오랜만이다. 아, 좀 그런가? 이제 뻐꾸기 날린다는 게. 네. 어, 진짜 나 너무.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아, 좋다. 뻐꾸기를 날린다. 그거 진짜 한 80년대 때나 듣던 얘기인데. 아, 진짜요? 80년대 들으실 수 있으셨어요? 야, 80년대 태어나 있으니까요. 아, 그렇게 하지만 기억하지 못할 텐데. 예. 뻐꾸기를 날린다. 여러분 뭔지 모르시죠? 이거 요즘 말로는 뭔가요? 야부리 턴다? 뭐 정도. 아니다. 그것도 약간 올드. 야, 그 올드 아닌가? 그 뻥카친다. 그것도 너무 그것도 올드해. 약간 그냥 거짓말 해놓고 말만 던져놓고 이렇게 대화해. 아 예, 그냥 표준어를 쓰죠. 예. 그냥 나 그쪽에 함께 하겠다고 말만 던져놓고 못 가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한다 그래놓고 못 가네요 정도로. 그렇죠. 뻐꾸기를 날렸다. 너무 웃긴데? 와 이거 되게 잘못 말한 단어 같다. 문장 같다. 왜 그런? 네.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말을 던져놓고 못했다 보는 얘기죠. 그래서요? 아, 네.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학교에 운동장이 약간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달리기가 좋은데요. 요즘에 계절이 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미세먼지도 요 며칠은 없어서 네, 매주 화요일에 낮에 좋네. 혹시 들으시는 청광대 학생들 및 동네 주민들도 오셔도 괜찮으니까 네. 같이 달리시죠. 화요일 12시에 운동장으로 오시면 뛰는 돌배 작가님과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돌배 작가님 롱터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마라토너예요. 잘하시고 네. 네, 네. 심지어 마라톤을 경험이 있으시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이 썩어들어가는 교수들 사이에서 버틸 수가 없던 거죠. 안 되겠다. 난 뛸 거니까 나와라. 거기에 응하신 게 양 작가님이세요. 저도 네, 믿기지 대단하세요. 않지만 한 2-3년 전에는 10km 마라톤을 꾸준히 나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나가면 맨날 예쁜 가방이랑 티셔츠를 주길래 예, 뭔가 저것을 받아야 해. 그래서 약간 대단하시다. 콜렉터 기질이 발동해서 한동안 예, 마라톤에 나갔었는데요. 뭐 기록이야 좋지 않지만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어쩌지? 네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한 2년 쉬는 사이에 저도 몸이 다 썩어갖고 최근에 운동장을 한 7바퀴까지는 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야심만만하게 7바퀴 정도 돌 수 있으면 이제 뭐 복귀해도 되겠군 막 이랬더니 오늘 돌배 작가님 온화하게 웃으면서 7바퀴 정도 도셨으면 한 1.7km 뛰신 거예요 막 그래갖고 10km 어떻게 뛰지 이렇게 됐어요. 아 저게 250m 트랙인 거군요. 네 250m라고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육상부였기 때문에 그 단위가 이렇게 육상부 대박. 저는 육상부 200m 그 대표 선수였어요. 도대회 선수. 우와. 그럼 저 대신에 거기 나가실래요? 뻐꾸기만 날리고 나가지 말아야지. 아니 미진호 마라톤 대회. 근데 저는 장거리를 못했어요. 단거리만 달렸습니다. 아 이거 12km를 갔다가 4등분해서 각자 한 구역씩을 맞는 종류의 마라톤이 6월에 열리는데 그걸 홍난지 교수님과 저와 돌배 작가님과 그리고 저희 게임스쿨의 이동호 교수님 4인이 출전합니다. 아이고 출전까지? 네 벌써 돈을 냈어요. 아니에요. 뻐꾸기와 함께 돈도 날릴 수 있어요. 아, 저 말고 다른 분 넣으실래요? 이종범 작가님 꽃 꽂아주시면 제가 네. 빼드릴 네.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교수님 좀 대신 해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학교나 드물게 이런 말을 더듬으셨어.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따로 정해놓고 해야 되는 타입인 이유가 뭐냐면 네. 땀을 너무나 많이 흘리는 몸이기 때문에 네. 일상 중간에 운동을 하면 그 운동 이후에 하루가 엉망이 돼요. 아 뭔지 알아요. 예 네, 맞아요. 저는 그럴 수 있죠. 씻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네, 타입이어서 네. 제대로 운동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단점이 있다면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마라톤만 나가주시면 돼요. 6월 2일입니다. 돈 주세요, 돈. 제가 돈 드릴게요. 얼마 주실래요? 진짜? 얼마 주실래요? 진짜? 일단 금액부터 보고. 왜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80만 원? 오! 오! 딜! 우와 대박! 10만 원에 팔았어! 언제라고요? 우와 6월 2일이요. 우와 대박. 나 진짜? 녹음 중에? 진짜? 아, 나 갑자기 자신 없어요. 양혜린 교수님도 2년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실 나서. 거죠. 아니 6월. 저는 6월 2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진짜 달리기를 아 제가 이때 부산에 있네요. 아 저럴 줄 알았어. 아니요 여기 보세요. 아니 보세요 보세요. 6월 2일 여기 부산.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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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10만 원 받고 뛰는 거 좋은데 몇 킬로인데요 1인당? 아 12킬로를 다 완주는 해야 합니다. 12킬로 저 군대 때 늘 달렸던 게 10마일 달리기거든요. 15킬로가 항상 어쩌지? 나 진짜 매일매일 연습해야겠다. 아, 근데 10만원을 진짜 줄 마음이었나 봐 이분. 그런가 봐요. 저 진짜 갑자기 놀랐네. 너무 자신이 없어졌어요. 저는 양혜린 교수님도 저와 같은 처지인 같은 줄 알았거든요. 처지예요. 예, 아, 2년 있었으면 처음 걸으세요. 원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침 산책을 빈자한 근황 타임이긴 한데요. 큰일이네. 재밌다. 이렇게 떠들어도 되나?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10만원 아, 너무 아까운데? 나 뛰고 싶다. 하지만 전 부산에 갑자기.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아 부산에서 되게 재밌는 마라톤 하던데 광안대교를 달리는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우와, 네. 멋지네요. 되게 좋을 거. 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또 했더니 또 돌배 작가님 온화하게 역풍이 심하죠. 그렇죠. 그렇죠. 바다 쪽에서 달리는 거는 되게 뭐 힘들네요. 아니면, 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아 뒤에서 밀어줄 수도 있군요. 바람이. 진짜 편해요. 그럼 살짝 떠 있는 느낌으로 쭉쭉쭉 가면 되는데. 난다. 나는 달고 있다. 막 이러면서 달리는 거군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근황 슈퍼 근황 오늘 디럭스판 근황을 다 했고요. 20분이나 했네. 아이고. 우리 그 황진선 작가님 롱터뷰 때 제보를 받았잖아요. 네, 근황을 그럼요. 더 충실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코너죠. 양혜림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연기로 듣는 스토리 작법 없어 마침 산책 스릴미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저 연기가 붙었어. 마침 산책. 네. 오늘 스릴미 두 번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너무 오래전이라서 간단히 그 서머라이즈를 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스릴미라는 책은 작법서라기보다는 스토리텔링 관련된 에세이라고 볼 수도 있는 책이었죠. 네. 그래서 이 글 자체는 슬렁슬렁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이렇게 좀 소화를 스스로 시키지 않으면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장단이 있죠.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라는 것을 그 예시 작품들을 보면 알 수가 있었고요. 1장 스릴이 없었다면, 2장 숨조이기, 그리고 3장이 세트피스. 우리 거기까지 했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 지난 마침 산책을 한번 듣고 오시고요. 오늘은 이제 4장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작가님. 네. Let's go. 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군요. 아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너무너무 좋은 분. 아 그런 거 없고요. 네. 사장은 피가 흐르리라요. 네. 아까 그 There Will Be Blood죠. 네 맞습니다. 영화 제목으로 항상 챕터 이름을 쓰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약간 아니다 세트 피스는 없었나 보다. There Will Be Blood는 영화 이름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부제로는 폭력을 쓰는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챕터부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네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폭력을 묘사하는 이거는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해오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이야기라는 거는 위반성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특히나 상업적 스토리텔링일 경우에는 위반성 즉 문제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네.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위반성을 기반으로 한다? 역시 먹물들은 저렇게 말하는구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반성은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올바른 질서에서 삐끗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게 큰 삐끗일 수도 있고요. 작은 삐끗일 수도 있는데요. 큰 삐끗일 경우엔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성이 훅 떨어져가지고 청강대가 와장창하면 아주 큰 문제가 예. 발생했고 아주 그렇죠. 큰 세상의 위반이 일어난 거죠. 일상성이 그렇죠. 부서졌으니까. 뭐 타노스가 손가락을 튀긴다거나. 그리고 이제 큰 삐끗. 스포일러 했어. 아니에요. 이거 인피니티 워에서도. 인피니티 워에 스포일러 했어. 아 타노스가 손가락을 튀기면 리듬을 탈 수 있죠. 아 그렇죠. 타노스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타노스가 즐거우면 타노시. 아 죄송합니다. 오늘 본 트위터 발 개그였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를 악무셨다. 작은 삐끗은요? 예. 야 작은 삐끗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헛소리만 하다가 방송이 끝나는 것도 작은 위반일 수 있죠. 왜냐면 제가 뭐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거나.
잠깐만 이런 아, 거. 그건 굉장히 큰 위반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까의 유성과 뭐가 더 큰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양혜림 작가님께서는 문제 기반 스토리텔링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처음에 세상에 나와서 이야기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야기를 시켜보면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죠? 너무 인상적인 얘기였어요. 아,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저희 집에 약간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 작은 인간이 있는데 말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늘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재촉하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들려줘. 그런 네네.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 맨날 책을 재밌는 읽어줘, 재밌는 얘기해줘, 그쵸. 옛날 얘기해줘가 그렇지. 늘 예,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내가 내 스토리 쓰기에 바쁜데 네 수준에 맞춘 얘기까지 만들어야 하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예, 뭔가 있다가 아, 셰프가 집에 가는데 밥을 차려줘야 되는 것 같은 거군요. 아, 네, 그렇죠. 그래갖고 뭔가 아, 네가 해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네가 해봐. 네, 의외로 네. 옛날에 야옹이가 있었는데 어, 네, 맞아요, 배가 맞아. 고팠대가 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인간의 문제 삐끗. 인간이라 생물체의 문제인 거거든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위반이에요. 배가 네, 고프면 그쵸, 그쵸. 네. 그쵸, 잠깐만. 죽잖아요. 네. 옛날에 야옹이가 있었는데 배가 고팠대 여기까지만 네. 야옹이가 있었는데까지 네. 이것이 이제 일상이면 그렇죠. 배가 고팠대 대목부터 문제죠. 삐끗. 문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였더라? 근데 모험을 떠났다. 개구리가 있었. 아 그래. 아 맞다. 그 다음이 그거였어요. 그 그래서 헤매고 있었대. 헤매다. 호. 그러니까 우와. 이거는 제가 뭐 영재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발상인 것 아니야. 같은데. 핏줄이야 핏줄. 핏줄이에요. 아, 어디 있어? 피가 와. 흘러 작가의 피가. 아, 이건 굉장히 구닥다리식 사상이고요. 네. 아 여하튼 네. 그래 헤매고 있다가 그러다가 꿀보기를 만났는데. 꿀보기가 누구예요? 꿀벌인 것 같습니다. 아, 잘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럼. 좋대. 그래서 뭘? 밥을. 문제 해결. 우와. 그렇네요. 네, 그래갖고 아 이거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겠다. 이야기를 만드는 제일 기본적인 구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문제 기반 스토리텔링이고 네. 이야기라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요렇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쵸,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없는 이야기를 찾기가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쵸. 어렵습니다. 이게 욕망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설명한 사람이 있고 갈등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결핍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쵸, 네. 나는 해적왕이 되고 싶은데 지금 나는 해적왕이 아니니 되기 위한 어떤 여정을 그쵸, 떠나야 그쵸. 하는 것이고 마감을 해야 하는데 아직 마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감을 위한 여정을 떠나야 하는 것이고 마라톤을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는 이 상황이 문제인 네네네, 것이고 그쵸, 문제인 아니 것이고. 나가고 이미 싶은데 끊어버렸다. 내가 못한다고요. 저것도 문제죠. 예,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없으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없다. 아, 뭐 너무 이런. 재밌어. 그렇죠.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다. 아, 예. 네 번째 장을 얘기하려다가 그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반성에 이 나오면 귀를 쫑긋하고 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어떻게 됐대라고 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출근을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가 매일매일 홍난지 교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법이 청강대에 있다고 칩시다. 아 괜찮은데? 네, 홍난지 선생님 저 오늘 출근했습니다. 네 오셨어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아 저희는 물론 이러지 않습니다만 네, 출퇴근 도장을 매번 찍는 거는 별다른 일이 아닌데 그 지옥인데요 여기는? 진짜 네 제가 와갖고 이제 홍난지 교수님 저 출근했는데 오늘 제가 오는 길에 네? 차가 고속도로에서 섰어요. 위반성. 네, 그런 홍난지 교수님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그쵸. 됩니다. 아니 어쩌다가요. 네네 그렇게 되죠 사람이 다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그 위반성이 자극적이고 큰 위반으로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피가 흐르면 관심이 유도가 되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홍난지 교수님한테 왔는데 저 왔어요. 막, 아, 오늘 오는 길에 네 그럼 예쁜 꽃을 봤어요. 아,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오는 길에 네. 제 자동차 바퀴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고양이를 쳤나 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 굉장히 근데 지금 제가 고양이를 썼다는 거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런 걸로 독자의 혹은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하죠. 그렇죠. 예, 내 차가 깔아뭉갠 고양이는 굉장히 자극적인 네. 소재인데요. 이걸 갖다가 제가 상업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네. 예, 딱 봐도 눈치를 채셨겠죠. 일부러 네. 고양이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랑 홍 박사님이 어제 진행했던 유튜브 라이브 방과 후 고민 활동에서도 웹툰을 그리고 있는데 정치적인 올바름 네네
내 이야기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네. 네. 이것 때문에 창작이 힘들고 고민이다. 네. 어디까지가 기준일까라는 질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요즘 아주 일반적인 일반적이라기보다는 훌륭한 네, 맞아요. 분들의 고민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냉장고 속의 여자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 용어가 있고 여성의 시체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영화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맞아요.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시체를 시체로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카메라로 비춤으로써 어떤 종류의 야릇한 쾌감을 선사하려는 의도가 엿보일 것이냐는 맞아요. 굉장히 애매한 네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만약에 그 카메라 감독 혹은 감독에게 그러니까 그 영화의 감독 프로듀서에게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앵글 아닌가?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털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작가 같은 작가 입장에서 혐의를 둘 수 있죠. 알죠.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일 그렇죠. 거야라고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네네. 제가 여기서 고양이가 치어 죽었다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던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죠. 머리를 쓴 거잖아요. 저는 예, 유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맞습니다. 이게 고양이가 치어 죽은 걸 그냥 다룰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제 타이어를 클로즈업하고 거기에 묻어 있는 막 이걸 막 잘 막 보여주고 막 이런 지금 굉장히 거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포르노라고 보기 때문에 아, 예,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하죠. 있는 네. 것이 바로 이 장입니다. 네,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과연 전 제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였냐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영화였어요. 제목은 말하지 않겠지만 네, 네. 그 실제로 벌어졌던 미성년자 여학생을 집단으로 네네. 성폭행을 했던 어떤 네네. 지역에 되게 끔찍했던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감독은 그 고민을 했대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장면을 전시하고 싶지 않고 아, 네. 최대한 선정적으로 그리고 싶지 않았다. 네.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그 결과물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시선을요. 네. 거실에 돌아가고 있는 카메라에 일치시켰어. 아, 그 선풍기에 일치를 시켰어요. 아, 네. 선풍기가 돌아가잖아요. 네, 네. 시야 선풍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네, 네. 선풍기 소리가 털털털 들리면서 돌아갔다가 작가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또 화면 밖으로 나가고 그럼 저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무생물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의도를 가졌더라고요. 저는 그 고민을 보면서 네. 고민 보면서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네. 고민을 했다는 궤적을 느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작가들에게 일단 필요한 태도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것이 최선이었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으나 네.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가야 한다라는 느낌이었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100명의 관객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100명이 보면 100명이 네. 전부 동의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 그럼요. 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겸허히 내려놓고 내려놓은 다음에 오는 비판까지 다 그냥 수용을 하는 게 요즘 작가로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 저희 경우는 그런 오프닝 씬을 보면 네. 감독 이름을 확인한 뒤에 네. 그 감독의 다음 작품을 계속 기다려요. 그렇군요. 이런 고민들이 어떻게 이 작가 이 감독을 네. 인도할까 앞으로 네. 보다 세련된 방법을 찾을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것이죠. 네. 아무튼 되게 무거울 수 있지만 필요한 고민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챕터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또 최근에 학생의 발표, 제가 발표 수업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이번에 나왔던 발표가 이제 서두를 그렇게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새들이 처참하게 이제 죽는 종류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한 작품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그냥 그 어떤 잔혹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반려조를 키우는 발제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새를 네, 저런 식으로 소비한다는 네. 게. 그럼요. 네네네.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새인데 뭐 어때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종간 과연 이런 창작자가 종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가? 쥐는 죽어도 되는데 고양이는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종류의 문제를 제기를 해서 네. 이건 답이 나오기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네. 그렇게 현대 문명은 그런 식으로 네. 제품의 라벨링을 발전시켰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당신을 네. 괴롭힐지도 모르는 요소에 대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문명화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에는 어떤 동물들의 다치는 이야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같은 것들을 표기해야 한다고 저는 매우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게 스포일러가 되면 어떡해요? 스포일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것을 창작자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리는 것도 네네. 창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군요. 네. 그 발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대목은요. 그러니까 종이 공평, 종에게 우리가 평등하지 않다? 종 차별을 하고 있다? 예. 얘는 우리 인간과 더 가까우니까 다치면 마음이 아픈 거고 저 정도는 죽어도 되지 같은 게 있다. 그럼요. 뭐 이런 외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캐릭터의 잔혹함을 이용 그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개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반려견을 키우거나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불쾌 이상이죠. 아, 그렇죠. 뭐 괴롭습니다. 아주. 그렇죠. 고통스럽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장면인데 이제 뭐 나방을 불에 뭐 양초에 태워 죽이는 아이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분의 불쾌감과 그게 개일 경우의 불쾌감을 동일하지 않은 게 사실은 예, 인간의 마음인데 뭐 자연스러운 동일하지 현상인데. 않아도 되는 것인가? 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쵸. 예를 들면 나방은 괜찮다면 그럼 조금 큰 벌새는 어떤가? 그러니까. 예, 벌새가 괜찮다면 까나리아는 어떤가? 뭐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이 지금 현상과 당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그런 거를 다르게 느끼는 건 현상이죠. 현상입니다. 경향성이죠. 근데 그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이 거기서 제가 인상 깊었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차별을 용납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우열을 놓는데도 거침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네, 즉 CEO가 죽는 거랑 그냥 홈리스? 집 없이 노숙인이 죽음을 당하는 거랑 우리는 차등을 두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거든요. 좋은 발표네요. 네. 그렇죠. 예. 역시 좋은 교수 밑에는 좋은 학생이 있다. 아닙니다. 여하튼 예, 그래. 아, 저, 저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칭찬을 네, 그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챕터고요. 폭력을 네. 쓰는 법. 이 쓰는 법이 폭력을 휘두르는 법이 아니라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보여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예, 내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일단 그 폭력을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고 이 세계에는 폭력이 넘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해줘요? 간단하게라도 힌트를 좀 주세요. 네, 홍난지 교수님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면. 아, 네, 여기에서 처음 첫머리에서 외설을 다루고 있어요. 외설. 네, 그러니까 이게 폭력을 너무 전시적으로 하면 포르노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외설이라는 단어로 동급화할 수도 있지 않냐. 이게 근데 흔히 쓰는 그 야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굉장히 좀 예, 과격하게 보여준다라는 그쵸. 거겠죠. 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죠. 맞아요. 전시하는 전시. 것들을 외설이라고 네,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네. 근데 예전 그리스에서 오이디푸스 연극이 올라갔을 때 그때 분명히 이 오이디푸스에서는 어떤 잔인한 장면을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눈을 찌르는 눈을 찌르는 네네네. 이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코러스로 말을 해주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쵸, 시각적으로 뒤에서. 보여주는 것 대신에 코러스로 암시를 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쵸. 보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그게 몰입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폭력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되는 작품과 이 어떤 작품의 내용적으로 이 폭력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을 왜 쓰느냐. 이 작가는 그러니까 다른 작가의 예를 들어주면서 네. 폭력이라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위반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그 캐릭터에게 그 캐릭터가 그 폭력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어떤 식의 반응을 보여주는지 그것 때문에 이 폭력을 쓰는 게 아니겠냐. 네. 단지 이 캐릭터가 폭력을 목적화하고 폭력이 목적이 돼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공의 혹은 어떤 캐릭터의 그 밑바닥까지 캐치해내기 위해서 폭력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전시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해도 되지 않겠냐.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독자나 아니면 관객이 훨씬 더 상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몰입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그 폭력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꽤 힌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폭력을 사용하는 정확한 이유를 네. 작가가 알고 있다면 굳이 보여주지 않는 옵션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쁘다. 어떤 A라는 사람이 매우 못됐고 잔인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경우가 있고요. 네, 네. 그 A라는 사람의 잔인성 때문에 주인공 B는 몹시 공포에
질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이거에 따라서 폭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옵션이 늘어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고민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늘어나냐? 만약에 B 주인공인 B가 겁에 질려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면 폭력의 현장이 아니라 겁에 질려 있는 상태의 B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체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안 하고 폭력을 쓰게 되면 그 작품 그 씬 자체 장면 자체의 선정성에 굉장히 집착하게 된다. 그렇죠. 는 네. 지점을 짚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굉장히 재밌는 게 괴테의 얘기도 남겼어요. 괴테요? 네. 그러니까 악은 악에 대해서 이런 외설을 사용해서 요점을 부각을 하게 되는데 폭력을 전시하지 않고 무대 밖에서 일어나게 한다면 그러니까 암시하게 만든다면 독자가 폭력을 창조하고 가해자가 되게 만들 수 있대요. 네, 보여주지 않으면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보여주면 저 사람은 내가 아니야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장면을 오히려 몰입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걸 암시하게 만들면 상상 속에서 독자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괴테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생각 속에서 내가 저지르지 못할 범죄는 없다. 그렇지. 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죠. 아, 독자에게 독자에게 폭력을 사용했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 그쵸. 독자에게 그 폭력에 가담했다는 죄책감을 주고 싶다면 네네네. 오히려 폭력을 안 보여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전시하지 말고 무대 밖에서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예전에 그 그림자를 이용한 연출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네네네. 어떤 항상 그 일본이나 뭐 그 창호지가 존재하는 모든 문명권에서 네네. 창호지 바깥쪽에 그림자로 보여지는 네. 그리고 창호지에 튀는 몇 방울의 피 정도 이 정도로 많이 했던 그 이유들도 다 있지 않았나. 네. 그래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조금 재미있는 처음에 선언하고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은 사실은 도덕성 얘기를 하려고 이 장을 쓴 게 아니라는 점이 재미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도덕적이고 뭐가 옳으냐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장을 쓴 게 아니라 뭐가 효과적이냐 즉 폭력을 어떻게 묘사해야 내 이야기가 사는가 매우 상업적인 어차피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잘 팔리는 상업적인 이야기를 쓰는 데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약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요즘에는 도덕적 잣대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편이 상업적일 수 있다는 그렇죠. 예, 그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도덕적인 건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 거는 둘째 죽고 일단은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쓰면 과연 네 얘기가 팔릴까? 를 생각하더라도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 그렇죠. 포르노그래피적인 묘사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그런 거를 힘들어하고 불편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개를 학대하는 장면으로 뭔가 캐릭터를 묘사하려는 방향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힘들어하고 맞아요. 그걸 이제 불편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안 드니까. 그럼요. 그렇죠. 아주 당연하게. 안 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작가의 요 부분을 보면서는 슬그머니 미소를 지은 것이 뭐냐면 거짓말일 것이다. 이 작가 본인도 윤리적인 기준이 있고 윤리적인 동기로 이 챕터를 썼는데 이 작가는 이 책을 대중적으로 읽히고 싶고 대중들에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쿨한 척이다.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이것도 이제 SNS에서 지인이 올린 그 글에서 봤는데 네. 어떤 강연자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네. 측은지심, 수호지심, 배려,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차가운 도시남자 같아 보이는 청중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대요. 네. 그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바로 이어서 강연자가 네 그런 경우는 공감 쪽에 관련되어 있는 지능이 낮은 경우죠.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 네. 즉 사람들은 지능이 낮단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나는 양심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은 시대가 됐지만 지능이 낮다는 말을 들으면 불쾌해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팔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 더욱 효과적인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일 것이다. 작가 본인은 아마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겠지. 뭐 이런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그렇죠. 이 작가가 그리고 팔리는 작품, 그러니까 장르 소설을 매우 많이 섭렵했다가 나중에 고전도 많이 봤다가 다시 또 장르 소설 쪽으로 이렇게 장르 뭐 콘텐츠 쪽으로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본인이 얻은 깨달음이 있겠죠. 그럼요. 작품이 키워준 사람이 되게 악당이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걸작에 의해 키워진 사람은 빌런이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약간 그 모토처럼 적어놓는 문구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문구를 아시는 덕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네. 재미를 아는 사람은 루저가 되기 어렵다. 몰라요. 네, 이것은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작품의 그 어떤 대신관
이 한 얘기예요. 루저라고는 안 하지 않았어요. 루저가 아니라 뭐였더라? 패배의식이 여하튼 재미가 네. 재미를 아는 자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없다. 아. 어. 저는 그 너무나 덕후로서 와닿거든요. 뭐가 재밌을까만 계속 희번덕거림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 이런 어떤 자괴감, 패배감, 루저 의식 같은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재미네요. 근데 재미가 없을 때 보통 그런 게 찾아오죠. 아. 그거 맞아.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말 중 하나가 걸작에 의해 길러진 사람은 악당이 되기 어렵다. 이런 자.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4장은 폭력에 대한 이 작가의 중요한 어떤 의견이었고요. 조금 하나만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찝어왔는데요. 뭔데요? 아까 하신 얘기랑 조금 맥이 맞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밑에 깔려 있을 거라고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그 상업적으로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 플러스? 그러면 사람들이 너 싫어해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데요. 이제 막 굉장히 잔인한 묘사를 막 한 예를 들어놓고서 맞아요. 이자들의 화려한 문체는 참상을 탐미한다. 이들은 우리가 혐오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만화도 보면 아, 이 작가 이거 그리면서 되게 좋아했구나라는 느낌이 왠지 모르게 들려요. 예, 그래서. 이들이 희죽거리는 게 보이고 낄낄대는 소리가 들리면 이들은 중학교에 한 면씩은 있는 밉상 녀석이 되고 만다. 이 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읽고 싶었는데 갑자기 주먹을 날리는 신용을 하고는 내가 깜짝 놀라면 움찔하면 두 대라고 하면서 넷의 어깨를 세게 두 번 때리던 양아치. 그렇게 되지 말자. 그놈을 좋아하는 애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너무 네. 너무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처럼 맞아. 근데 좋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죠. 통쾌. 돌려서. 맞아. 통쾌한 방식. 그런 애를 네. 누가 좋아하겠니? 뭐 이런 네.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보는 기분은 어떠니? 이게 물어보는 선생님. 아, 이거 너무 나쁘네요, 이건. 이거 너무 나쁘다. 그렇습니다. 대사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본 말인데 별로 안 좋네요. 교사로서는 안 좋은 표현입니다.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보는 기분은 어때? 아, 너무 비꼰다, 이건. 뭔가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죠. 이런 네. 좋은 대사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네. 그래요.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나요? 날씨도 좋은데 그만하고 싶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쓰릴미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을 갖고 계신 건 솔직히 아니죠.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아, 뭔가 근데 이게 그 요즘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얘기를 네네.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약간 반성이 원래 다음 장까지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저희 시간 있어요. 네. 다음 장까지 얘기할까요? 오늘? 아, 그럴까요? 네, 5 챕터까지 한번 대화를 해보고 나서 끝내볼까요? 아, 다음 장도 근데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가 많은 부분인데요. 네네. 이 부분은 제목이 뭐냐 하면 기이와 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부제는 환상과 일상은 한 끗 차이. 네. 기이와 평이. 흥미진진한 이 챕터 제목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번역자의 공도 있겠지만. 네, 원제는 메이킹. 저희 디 익스트라 오디너리를 오디너리 아니 오디너리를 익스트라 오디너리 하게 만드는 것. 그렇죠. 평범함을 어떤 탁월함으로 만드는 방법.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어떤 내용? 이거 모두가 다 꿈꾸는 거잖아요. 판타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마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네. 해리포터 같은 세계관은 마법이 지금 있는 우리가 있는 이 세계에 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류의 마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뭘 예로 들면 좋을까요? 이곡갱물이요? 전 톨킨을 예로 들고 싶은데, 아, 네. 그렇죠. 네, 뭔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세계 자체가 이런 세계가 있어라고 이 사람 말을 빌자면 우기는 종류의 판타지가 있는 거죠. 다른 세계를 만들어 버리는. 네, 네, 그렇죠. 아니면 혹은 아니에요. 설득하는 종류. 예를 들면 네. 이종범 작가님이 사실은 마법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감이 힘들다고 한 건 다 뻥이고 이 사람은 사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서 하루를 두 번 살고 있는. 네, 해리포터의 이런 기술이 있죠. 요정 세 마리도 와요? 네, 도비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아, 양말. 네, 여하튼 네, 그런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어떤 요소를 마법으로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뭔가 논리를 세워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 기를 설명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네. 아니면 이런 게 원래 있어, 이런 세계가 있는 거야 라고 우기는 식의 예, 방식이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기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이라는 거죠. 기 익스트라 오디너리죠. 보스 말고요. 기 말고요. 기이. 네네네. 그러니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이제 기상천외에 굴복하고 대놓고 그냥 상상을 막 풀어놓는. 기상천외에 굴복한다고요? 네네.
예를 들자면 기상천외. 네, 기상천외에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기상청에 있는... 굴복한다는 말로 굴복의 대상이 되기에 기상청은 너무 그런데. 아, 예, 죄송합니다. 아, 그거 생각났어요. 그 기상청에서 오늘은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럼 기상청의 특수 부대가 출동해서 비가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상청의 예언을 모두 현실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하튼. 예, 그래서 대놓고 엉뚱함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네. 늑대 인간들이 다니는 기숙학교가 있어라고 작가가 말해버리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거기다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넌 아웃. 그렇죠. 그럼 보지 말든지. 극장 밖으로 거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아니면 이제 예를 들자면 웹툰이라는 것이 신티크로 타블렛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고 작가가 생각하는 상념을 이제 그래픽으로 이루고 있을 뿐인데 이 비밀을 사실은 데뷔한 웹툰 작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설득하는 거죠. 네, 마라걸페에 가입하면 줍니다. 아, 네네. 그런 키트가 있어요. 그전에는 뭐 없어요. 와, 되게 뭔가 네. 와, 거짓말을 되게 진짜 그럴듯하게 하신다 다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자신이 설계한 마법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종류의 작품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곳에 빛이 있어라라고 하는 식으로 옛날에 그냥 모든 인간이 전부 다 뱀파이어인 어떤 세계관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구나 하고 작가는 그냥 훅 들어오게 돼요. 아, 이번 챕터는 그렇다면 설정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설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포함하는 챕터군요. 네, 아, 너무 중요한데 이거. 이 책에서 약간 벗어나서 설명을 하자면 가능 세계라는 이론이 잖아요. 가능 세계. 네, 파서블 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중2병스럽게 들리는 이 타이틀과는 반대로 굉장히 깊은 학문이라서 원래는 수학이랑 철학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어허. 저도 아는 바가 많지는 않은데 서사학의 일부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이 파서블 월드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건 이제 마리 로르 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자의 책 때문에 이제 보게 됐는데요. 네. 간단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사람은 하나의 작품은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계랑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독자의 세계, 이걸 액추얼 월드라고 하는데 이거랑 그 작품의 세계는 그냥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더 우월할 것도 없고. 예. 다만 이 두 개의 세계를 비교할 수는 있는데 그걸 거리 개념으로 보거든요. 우리의 세계랑 얼마나 먼가. 네네. 이걸 웹툰으로 예를 들자면 연애혁명의 세계랑 네네. 외모지상주의의 세계랑 어디가 더 우리한테 먼가요? 외모지상주의가 좀 멀죠. 그렇죠. 네. 예, 이건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요소가 외모지상주의에는 있거든요.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모지상주의랑 덴마 중엔 뭐가 더 먼가 하면 덴마, 누가 뭐래도 덴마가 훨씬 네. 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다, SF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 목록과 저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 목록의 차이 같은 걸로 이제 거리감을 계산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인데요. 파서블 월드. 네, 네. 그런 이론인데 그게 여기에 조금 적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기존에 존재하는 우리의 파서블 월드의 그 어휘를 빌어오자면 액추얼 월드에서 일부 존재 목록만 변화시키겠다. 예를 들자면 타블렛이 없는 웹툰 세계 같이 해서 예, 이거는 작가의 90년대? 머리에서 바로 그것이 아니었는데 예, 여하튼 예, 뭔가 그 예, 아주 약간만 변화시키는 네. 그런 종류의 그쵸. 세계가 있는 반면에 덴마처럼 아예 이곳은 다른 세계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부터 끝까지 다 다르다라고 가는 종류의 세계가 뭐, 있다. 대체 네. 역사물이 되게 많이 전자잖아요. 뭐, 맞아요. 그 남과 북이 결국 통일된 이후에 한국 뭐 2020년 뭐 이런 것들. 한 가지 가정을 바꿔놓고 그렇죠, 시작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네. 이제 거리를 좀 좁히는 거죠. 그게 이제 판타지 세계의 어떤 종류의 의도를 갖고 실제 액추얼 월드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쓰는 방식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 작가가 제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방금 이 얘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네요. 한 가지가 천 가지를 바꾸게 된다라고 그렇죠. 이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만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그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기생수 같은 거. 네. 네. 한 가지를 바꿨죠. 씨를 하나 뿌려놨더니. 연재됐던 작품 중에 한국 만화 중에 아바타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발상에서 시작을 하냐 하면 네네. 저렇게 잘나고 이쁜 애가 혹은 잘생긴 애가 혹은 뭐 외모적으로 우월한 애가 지구닐리가 있냐라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다 외계인인 이야기입니다. 네. 지구촌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외계인이었고 아. 그 사람들은 이제 지구를 평안해진다.
홍현지 교수님도 위로가 된다. 아, 홍현지 교수님도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저분도 네. 사실 외계인 아니에요. 가능성이 분열이랄까. 랩틸리언이 아니라 뭐 뷰틸리언 같은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달리기를 잘하지 않으니까 외계인이 아닐 수 있냐. 그 종족은 달릴 필요가 없는 거지. 아 그렇구나. 약간 뇌만 존재하는 종족일 수도. 아, 네. 이렇게 한 가지만 다르게 했는데 굉장히 그렇죠. 여러 가지의 상상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네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하나의 한정적인 변화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변화가 하나여야지 모든 걸 다 너무 설정을 많이 건드려 놓으면 예, 네. 혼란스럽고 번잡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이 그 현재 액추얼 월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액추얼 월드 취급받을 만큼 공고하게 형성된 세계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아, 매우 인사이트 있는 말씀. 예를 들면 네. 톨킨의 네. 세계가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액추얼 월드인 것처럼 당연하게 존재한다면 네. 거기에서 인간과 드래곤 사이를 이어주는 한 존재만 딱 넣는 순간 네, 드래곤 그치, 나자가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장르의 어떤 클리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요 네. 챕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공고한 몇 개의 세계들이 있죠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뭔가를 작품을 연재할 때 걔는 엘프야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이해하죠. 떠오르는 어떤 엘프가 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와우의 엘프인지 뭐 톨킨의 엘프인지 아니면 로도스도 전기 엘프인지는 다를지언정 그쵸. 어떤 상이 매치거든요. 귀는 네. 뾰족하고 네, 그걸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전 자동완성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그렇네요. 제가 만약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프랑스 뭐 혁명 직전에 어떤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신작을 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작품에서 아 재밌겠는데요? 베르사유의 튤립 이런 건가요? 베르사유의 튤립 귀엽다. 아, 귀여워요. 되게 안 동인지. 어울린다. 풍차 돌아가는 그러니까. 프랑스. 되게 괜찮은데? 네. 네로가 약간 타임워프해서 거기로 간 그런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파트라시도. 가서 튤립을 심고. 아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홍남지 교수님이 오랜만에 또 등장하시는데 홍남지 교수님이 그 세계로 이제 워프를 했다고 네네네. 칩시다. 그럼 여긴 어디지?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이제 상냥하게 대해주는 소년이 있어서 친해졌어요. 깜빡하다가 1화 끝에서 막 그런데 아직 얘기도 못했네. 난 난지야. 막 어려운 발음이구나 하하 막 난지 나는 나폴레옹이라고 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이 나폴레옹이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 1세일 거라고 1의 의심도 그쵸, 그쵸. 하지 않죠. 그쵸? 보나파르트 1세인가요? 나폴레옹 1세인가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 아니에요? 아 그쵸. 나는 또 보나파르트라고 해라고 소개를 했겠군요. 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연재를 한 20화쯤마다 갑자기 걔가 죽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작가의 말에 아 이 나폴레옹을 그 나폴레옹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호호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얘기하면 독자가 화를 냅니다. 당연히 독자는 화낼 권리가 그쵸. 없어요. 동일 인물일 수도 있는데 왜 화를 내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그게 바로 자동완성 기능의 무서움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액추얼 월드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세계를 해석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판타지 세계에서 얘는 키가 1m 180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 이 세계에서 1m 80은 손가락 한마디만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 미터가 그 미터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후후 그러면 모두가 화를 내요. 그렇지. 예, 그거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는 반면에 그렇죠. 트리거를 쓸 수 있죠. 네,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독자가 화를 내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작가가 조율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네. 해도 좋다. 네, 네. 그것이 잘 작용을 하냐 마냐는 별개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작가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금 강조하고 가는 거는 세계의 거리감이 가깝든 멀든 우리의 세계랑 묘사하게 묘사가 되든 아니면 아주 멀게 묘사가 되든 거기에 평범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 너무. 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쓸 때도 평범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엔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독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덴마가 굉장히 그럼요. 다른 우주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독자가 울고 웃는 부분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감성 내가 맞아. 느낀 어떤 감정과 감성 내가 느낀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스타워즈 에피소드 2였나요 3이었나요 다스베이더의 탄생? 네. 그리고 그거 보면요. 사실 스타워즈라는 세계관은 거리가 굉장히 멀죠. 멀죠. 아주 멉니다. 재밌죠. 그 처음 오프닝 시작할 때 굉장히 과거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만큼 되게 여러 가지 거리를 벌리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요.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다스베이더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인정받지 못한 나의 어떤 시절. 네. 누군가에 대한 어떤 증오와 분노가 탄생했던 기억.
네. 네. 아주 평범한 우리 인간의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네. 것들. 결국은 이제 이야기를 둘러싼 금원 중에서 오늘 요 챕터, 오 챕터는 이 금원을 떠올리게 하네요.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낯선 곳에서 벌어지는 익숙한 일이거나 맞아요. 익숙한 네. 곳에서 벌어지는 낯선 일이다. 네. 양쪽을 모두 건드리는 챕터. 그렇죠. 아 재밌네 역시 재밌어. 근데 홍란지 캐릭터 너무 오랜만에 출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종종 등장하셔야 출연 네. 빈도를 좀 올려주십시오. 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끝낼까요? 좋네요. 네. 두 챕터만 했지만 여러분 짧다고 느끼시는 건 기분 탓이고요. 근황이 길었기 때문인가? 그런가. 아, 자주 좀 하면. 네. 10만 원 받고 싶은데. 아, 부산 가지 마세요. 아, 니마. 하여튼 뭐 홍란지 선생님 마라톤 잘하시고요. 네. 마라톤 잘. 아유, 6월이니까 다녀오면 후기를 한 번쯤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 너무 무서워졌어. 마라톤. 그러게요, 저도요. 경험이 아주 재미있는 근황이 되겠네요. 그때 이제 녹음할 때 재밌겠죠? 네. 아 그러고 저는 잘리는 게 아닐까요?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 나가주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궁금해요. 마라톤 같은 거 하게 되면 네. 걸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오래 걸리겠죠? 걸어도 돼요. 네. 아주 오래 걸리면 네. 모두들 집에 간 뒤에 결승선에 통과하게 되나요? 아 옛날에 달려라 하니 마지막 화가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모두가 집에 가고 네. 기다리지 않고 결승선도 기다리고. 없어요? 어 진짜 얼마나 기다려주지? 아니 결승... 근데 걸어서라도 오기만 한다면야 기다리지 않을까요? 꽤 오래 기다렸던 것 같은데 스태프들이나 네. 퇴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민폐인가? 아니요 기다리지 않아요. 않겠죠. 어느 정도는 네. 뛰어줘야 막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아니 홍란지 교수님 걸으셔도 돼요. 휘파람도 불고 그렇게 우울한 표정 짓지 마. 사진도 찍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길가에 풀도 좀 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캡틴이신 돌배 작가님이 하다가 안 되면 맛있는 거나 먹고 집에 가죠 하하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가볍게 해주셨다. 좋은 말이네.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못할 수도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위안인 것 그럼요, 같아요. 그렇게 네. 마음을 먹으면 보통은 하게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맞아요. 못할 하는 게 뭐 어때? 아니면 때려치지 뭐라고 하면 보통은 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네. 괜찮지. 뭐 이런 느낌이 하나만 하는 얘기지만 이분들 되게 네. 좋으신 분들이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자기 작품에 목숨을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홍란지 교수님 100% 완주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분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상상심도 있고요. 예, 네, 장난 아니에요. 욕심도 있고. 네, 이분은 반드시. 저도 한 대 달리기를 잠깐 했었지만 나가고 싶네요 거기에. 아 대회. 저렇게 부산 간다고 저런 말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아깝네. 부산 가신다고 아유 날짜 딱 맞는데 제가 나중에 뻑뻑이 날리신다. 아, 너무 좋아. 훌륭한 라스트. 아 이 수미상관 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아보라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스토리텔링 컨텐츠 웹툰 스쿨 오늘은 마침 산책 시간 스릴리미의 챕터 4와 5를 다뤄보았습니다. 전 만화가 좀 봄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양혜림입니다. 한 달 뒤에 양혜림 작가님 또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